More fun than movies, this is Trailer Told, a YouTube channel in the world. Thank you for clicking. Check out the playlist for a different video. Subscriptions are a big boost. Diablo Immortal's creation 기 및 포켓 유저를 위한 초보백서, 캐릭터 선택 및 인네임 생성 지금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정말 큰 갈등을 느낍니다. 직업을 선택하면 캐릭터 이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 이렇게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버 초반도 아니고 인연이 지난 시점 웬만한 닉네임은 다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캐릭터 선택 시 중요시 봐야 할 것은 우리 여러분의 성향입니다. 근접해서 싸우는 것이 좋은지 아님 원거리에서 싸우는 것이 좋은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클릭해 간단하게 캐릭터 설명 및 영상을 확인합니다. 설마 아직도 선택을 못했다고요? 그럼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틀도 잘 나오고 낮은 스펙으로도 분사냥터에서 사냥할 수 있는 간염 술사를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중에 왜 나는 상위 던전에 못 가는 거야? 그것은 그 직업군의 이해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키워야 재미있습니다. 이건 좀 그랬나요? 혹시나 캐릭터 선택 후 나는 이 직업군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면 직업 편점을 통해 빠르게 직업 편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레벨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계승으로 몸에 작용된 상태로 똑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를 생성을 했다면 닉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닉네임은 벌써 사용 중이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포털에서 정보를 찾아도 거의 사중이라고 사용을 못할 것입니다. 네이버의 포털에서 특수분전을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조합해서 닉네임창에 입력하시면 쉽고 빠르게 닉네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적용이 안 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따로 제작해 올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리서스라고 외롭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시절이 그립다. 그 이유는 현재 생각으로.